자, 지금 저희 논현동에 있던 체육관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서 지금 아 여기 한번 안 나오시게. 짐을 싸고 있습니다. 이사하고요. 거기서 짐 풀고 하면은 가구 좀만 들어오면 이제 끝납니다. 체육관은 위니까. 가정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저쪽 컴퓨터, 제일 중요한 컴퓨터. 이사합니다. 에? 냉장고 왜 버려? 청주점으로 갑니다. 청주점? 한 번 더 올라가. 어차피 다 크죠. 똑바로. 지금 이제 선릉역 7번 출구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회원님도 운동할 수 있게 좀 오픈을 해야 돼서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위해 K-레슬링 따라 들어가 보시죠. K-레슬링 강남점. 자, 저희가 지금 아버지가 도와주셔가지고 진공코치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지금 이사 왔으니까 또 짜장면 먹어야죠. 그렇죠? 어머니야 잡았어요. 움직이면 안 돼. 자, 저희 드디어 진짜 95% 완성입니다. 뭐 빼고 다 됐냐면요. 여기 네, 철봉 매달리는 건 앙카가 없어서 제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쓰레기통 장, 그 다음에 자, 이쪽 깔아가 보세요. 아,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이제 개인 라카가 들어올 거고요. 이쪽으로 이제 테이블 있고 여기서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기 앉아보세요. 자, 1인칭 상담 시점입니다. 자, 회원님 안녕하세요. 역광이라 얼굴이 더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운동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이세요? 레슬링 재밌을 것 같죠?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웃고 있는데 무섭다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님이 아주 청소를 깔끔하게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개인 라카가 들어올 거고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여자 샤워실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장이랑 예쁜 거울이 들어올 거예요. 네.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저 마루가 아주 지금 신고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쪽으로 보실 것 같으면 이제 남자 샤워실입니다. 드르드른 아! 잠깐만요. 이런 거 아니에요. 뒤로 가보세요. 자,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남자 샤워실인데 여기도 테이블 올 거 3번 오고요. 여기도 예쁜 거울, 멋있는 거울 올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들만의 공간.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샤워실입니다. 자,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여러분들 자, 이제 나오시죠. 빠르빠르미
자, 요렇게 또 요쪽 방면으로 또 보시면 아주 아주 멋있습니다. 느낌 좋아요. 느낌 괜찮죠? 여기 보시면 KS링 강남 매트가네 형님께서 아주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레슬링 매트, 주짓수 매트, 태권도 매트는 매트가네 형. 요거 건영이가 이제 만들어준 로고. 그 다음에 여기 코트존 숨어있습니다. 보입니까? 왜 아주 길어 보이는 그런 코트존. 자, 어떻게 마루야?